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에서 미디어 브라우저의 동영상과 사진의 정렬 정렬에 대한 오름차순 내림차순 그리고 사진만 보기 동영상만 보기 합체서보기 등 그런 미디어 브라우저의 사용법에 대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키네마스터를 터치하겠습니다 키네마스터를 터치해서 화면에 초기 화면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여기 프리미엄 사용자라는 것은 정품 사용자라는 뜻입니다. 여기 새로 만들겠죠? 이걸 터치해서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여기 새 프로젝트 상단에 보세요. 새 프로젝트의 화면 비율에서 유튜브에 맞는 것은 16대9잖아요. 16대9를 그대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요사이 그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쇼츠를 어, 하려면 9대16 요걸 터치해서 제작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것은 16대9죠. 그 다음에 사진 배치는 사진 배치는 여기 보면 화면 맞춤 화면 채우기 자동이 있어요. 요세개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되고요. 사진 길이는 저는 10초로 해는데 기본적으로는 4.5초로 되어있어요. 근데 되게 뭐 7-8초 정도로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전환길이 장면 전환, 장면 전환은 기본적으로, 어, 는 전환이 1.5 내지 1초로 되게 되어 있어요. 1.5로 하면 너무 기니까 1초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설정이 된 다음에 다음을 터치합니다. 다음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미디어 브라우저가 나오죠. 미디어 브라우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미디어 브라우저의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디어 브라우저는 예, 이미지 에셋과 동영상 에셋, 즐겨찾기, 클라우드 이렇게 4개는 기본적으로 폴드를 제공합니다. 그 나머지는 자기 자신의 그 스마트폰에 있는 폴드가 쫙 나열됩니다. 오늘은 이, 이, 미디어 브라우저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미디어 브라우저에 의해서 이 우측 상단에 X 있죠? X를 해가지고 는 닫아버리겠어요. 닫으면은 현재 이와 같이 키네마스터의 기본적인 편집 구도가 나오죠. 이쪽 폰이 미디어 패널이고 아래쪽에 이 공간이 타임라인이죠. 여기가 모니터 여기가 액션바 라는 겁니다. 보조메뉴죠. 이런, 이렇게 4개의 부분을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를 터치하면 은 미디어 브라우저가 아까 본그 미디어 브라우저가 나오죠. 여기에서 자 지금부터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여기서 이것은 여기 보세요. 이것은 화살표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되돼 있어요. 자 다시 잘 보세요. 화살표가 아래쪽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내림차순이라는 거네. 내림차순. 내림차순이란 뭐냐 하면은 제가 여기 강의 석송이라고 해놓은 거 있죠. 이것은 가장 최근에 만든 폴드다, 라는 뜻입니다. 가장 최근에 이 사진이나 동영상이 여기 들어와서 이것이 제일 위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커튼 투천, 차례들이 이렇게 나온, 정리가 됩니다. 네임차 수는 가장 최근 것이 제일 위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을 다시 터치해 볼게요. 터치하면은, 툭, 터치하면 화살표가 보세요.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름차 순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장 오래된 것이, 가장 오래된 것이 위쪽에 이렇게 올라와요. 가장 오래된 것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름차 순과 내림차 순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보세요. 자, 여기 오름차 를을 했어요. 제가 강의 석성 있죠? 이거 터치해 보면은, 자, 터치를 했어요. 제가, 제가 강남에서 이, 이 학원에서 강의할 때 그런 영상입니다 이거 이거 있어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요거 있죠 요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 다른 화면에 가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커튼 추천 있죠 예, 커튼 콜 화면이 열리고 닫히는 커튼 콜에서 설명해 보겠어요 여기서 요 부분은 요거 터치해 보겠어요 여기를 여기를탁 터치하면은 요렇게 세 가지가 되어있어 요렇게 세 가지. 근데 요것은, 요것은 사진만, 사진만 복, 볼륙할 때는 요것을 터치하는 거예요. 요것은 동영상만 볼 때는 요것을 터치하는 거예요. 요것은 동영상과 사진을 동시에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동영상과 여기, 여기 보세요. 그래서 실질 한번 해보겠어요. 터치해서. 맨 아래쪽에 있는 이 필름 있죠? 이것을 위해서 동영상만 현재 보여주겠어요. 제가 현재 커튼 열리고 닫히는 무대 커튼 열리고 닫히는 영상을 사진에는 영상을 여기 모두 모아놨어요. 자, 여기서 요걸 터치해 보겠어요. 지금 현재는 보세요. 사진도 사진이죠 여기 있고 동영상도 있고 이렇게 다 섞기가 보입니다. 근데 동영상만 보, 보겠어요. 동영상을 툭 터치하겠습니다. 툭 터치하면은, 현재 보세요. 동영상만 다 보이죠, 이게. 자 동영상 아이콘만 보이잖아요. 아래쪽으로 쭉 가도 다 동영상만 아이콘이 이렇게 보입니다. 무대 아이콘이, 저, 이렇게. 그런데 다시 위에서 이 부분을 다시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사진만 보겠어요. 툭 터치해서 사진만 보는 것은 이거죠. 산 있는 이 아이콘을 터치하면 됩니다. 그러면 산을 톡 터치하면, 여기 현재 사진 아이콘이, 사진은 두 개만 있네요. 이렇게. 무대에 관한 게두 개만 있어요. 자, 그리고 다시 이것을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해서 사진과 동영상을 다 보이게 하겠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을 다 보이게 하려면, 이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사진과 동영상 필름 아이콘이 겹쳐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투치하면은, 이와 같이, 동영상도 보이고, 사진도 보이고, 사진, 동영상, 동영상 이렇게 다 보입니다. 이상, 이, 이,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서 설명할 수 있는 내림차 순, 오름, 오름차 순, 이것도 툭 투치해서, 오름차 순, 요건 오름차 순이죠, 현재. 화살표 잘 보세요. 오름차순으죠그 다음에 한번더 툭툭 치하면 내림차순이죠. 그렇게 해서 내림차순은 시간을 말합니다. 생생된 시간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정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편집에 이용하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미디어 브라우저에서의 영상 콘폴더의 배열, 오름차순, 내림차순, 다음에 동영상만 보기, 사진만 보기, 동영상과 사진을 동시에 보기에 관한 강좌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